친구 오늘 제 머리를 잘라줄 성현 원장님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그로이살롱 대표 성현이라고 합니다. 제 머리를 잘라줄 건데 제가 조금 두상이 많이 이상해요. 두상이 제가 네모처럼 돼 있어요. 완전 그러네요. 직사각형이네요. 네, 뒤통수가 만져보시면은 납작해요. 네. 오, 그러네. 내가 얹는 건 아닌데 좀 호떡처럼 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 좀 살려주시고 저를 이제 고준이처럼 만들어주시면 돼요. 고준이처럼? 네, 머리만 고준이처럼 만들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왜 이렇게 근데 귀여운 척 하세요? 귀여운 척이요? 네. 저 원래 이런데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오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장난친 겁니다. 귀여운 척 아닌데. 원래 이런 좀 세련되게 하고 싶은데 네. 너무 저를 머리가 너무 귀엽게 만들어서 세련돼 보였으면 좋겠어요. 이제 귀 꽂았을 때 통통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. 좀 이번에는 약간 좀 귀여운 느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시크해 보일 수 있게 시크해 보이고 네. 섹시해 보이게 귀여워? 네. 네. 무카이 크림 선물로 주셨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네. 선물 안 줘요. 네? 저 선물 안 줘요. 몰라요? 받았다니까요. 저 왜 안 주냐고. 지금 받았다니까요. 처음 봤을 때 너무 차가워 보이셔가지고. 제가요? 네. 아, 저 차가워 보여요? 네. 근데 안 그렇죠, 실제로는. 네. 오늘 보니까 안 그러네요. 너무 차가워 보여서 사실 무서웠어요. 진짜? 네. 왜 근데 팔로우도 안 하고 구독도 안 하고 있어요? 팔로우 했어요. 원장님이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저희 이번에 했어요. 이번에 했잖아요. 어제 하셨죠? 아니에요. 그때 바로 언제? 했어요. 그 두 개 다 했어요. 그로잉 살롱이랑 송현쌤이랑? 네. 좋지 좋지. 몇 살 때 했어요? 18이요. 나랑 똑같았네. 나는 한 26살 때 시작한 줄 알았네, 비용. 와, 진짜 어이없다. 근데 정말 너무하시다. 솔직해 보인다는 거잖아. 아니, 안 성숙해 보여. 애기 같아. 애기 같다고요? 응. 말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얼굴이 애기 같아서. 얼굴이 어려 보이니까 그렇죠.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. 그래요? 네. 기분 좋아요? 네. 어, 됐어요. 네. 서울 사람이에요? 서울 사람 같아요? 아니요. 어이없네. 충청도 사람이에요. 그럴 것 같았어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서울 분이세요? 아니요. 아닐 것 같았어요. 어디 같은 거? 경상도? 아, 경상도. 아니다, 전라도. 전라도. 강원도? 전라도. 전라도예요? 네. 원장님 볼륨이 꺼졌어요. 너무 좋아요. 저 옆장군데 대박. 진짜? 네, 여기 완전 양쪽이랑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네, 완전 짱짱이잖아요. 지금 감동할 것 같아요. 그리고, 알싸해졌네요. 네, 여기를 슬림하게 자르고 여기는 볼륨감이에요. 그래서 이쪽을 거의 안 써요. 짜자잔! 머리 완전 이쁘잖아? 어때요, 깨비 친구? 너무 이쁘죠? 머리가 아주 샤프해졌습니다. 우리 깨비 친구들이 제가 항상 커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? 직접 커트하냐고도 많이 여쭤보시고 해서 이렇게 저는 다른 미용실 가서 좀 커트로 유명하신 원장님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서 이제 커트를 받는 편이에요. 이번에도 진짜 성공했고 제가 6개월 동안 진짜 커트를 너무 마음에 든 적이 솔직히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숏컷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이 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얼굴형이나 두상이 너무 예뻐요. 그래서 두상은 좀 안 예쁘고 얼굴형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뒤통수가 납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살려봤는데 일단은 얼굴 선이 너무 좋아서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서 저는 뭐 솔직하게 말하면 한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, 머리 너무 잘 잘라줘서 저 네.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.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앞으로도 한 번 더 자르러 갈게요. 한 번만 오실 거예요? 아니요, 계속 오고 싶어요.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네, 네 진짜 오늘..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우롱! 짜자잔!
네, 이제 집에 왔는데요. 아, 밖에 너무 춥습니다.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갖고 머리가 약간 망가졌어요. 네, 제 커트를 보고서 솔직히 저한테 머리를 자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. 네, 물론 저는 숏컷을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숏컷의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. 그리고 아, 곱슬머리여서 안 받아주는 미용실이 정말 많대요. 꼭 볼륨 매직을 해야지 커트를 해준다고 하는 미용실이 정말 많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숏컷은 조금 드라이만 살짝만 잘 해주셔도, 그리고 커트를 정말 잘 자르기만 한다면은 솔직히 어떤 모발이든 이쁘게 손질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숏컷은 어떤 얼굴형이든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얼굴형에 맞게끔 커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번 커트는 약간 가벼운 느낌의 커트를 했어요. 오늘 좀 뭔가 새로운 커트를 한 기분이에요. 네, 깨비 친구들! 이번 숏컷은 성공했어요! 숏컷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, 숏컷을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인생 경험으로 한 번은 잘라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한번 숏컷 도전해보세요. 깨비 친구들,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뾰롱!